근데 설명회 가도 설명회도 좀 일찍 와야 앞자리에 앉으시거든? 앞에 한 두세 줄 번째 자리에 항상 어떤 아줌마가 있어. 이 다음 얘기는 너희도 한번 추정해봐. 내가 원래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신림동에 살고 낙성대교에 살고 그쪽 관악구 쪽에 살다가 스카이듀라는 회사에 일하고 대치동에 일하면서 송파하고 잠실로 이사를 왔단 말이야. 이사 온 집에서 뭔가 자꾸 이상하게 우편물이 사라지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우편물이 사라질 때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꼭 와야 되는 게안 오고 막 그런 게막 뭐가 분실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경비실에 갔어. 우편물이 없어지는 것 같다. CCTV를 보고 싶다. 근데 너네 CCTV 확인할 일이 있으면 너희도 알아나? 절대로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바로 안 보여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접수하고 절도죄 신고 같은 걸 접수를 하고 경찰에 입회 하에 CCTV를 보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우편물 함? 거기를 찍은 데를 봤는데 모자를 쓰고 뒷모습이 찍혔는데 걔랑 느낌이 너무 비슷한 거야. 내 우편물을 주기적으로 가져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걔인지 다른 사람인지 전혀 확인 안 돼. 키나 어깨 모양이나 인상착의는 비슷해. 만약 걔라면 그 집에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둘째, 걔가 아니라면 또 다른 스토커다. 내 그것 때문에 또 이사를 했단 말이지. 자,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이 세상에 너무 또라이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한테 그랬어. 아니, 남들은 한 번도 겪지 않는 스토커잖아. 스토커 안 겪어본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 어머,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있으면 로맨틱하다고. 말이 돼? 범죄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상하게 남들은 겪지 않는 일을 난왜 이렇게 많이 겪어?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는 아무래도 좀 이런 사람 같다면서 나에게 별명을 지어줬어. 이상한 새끼들만 쫓아다닌다 해서 병신들의 마돈나, 병돈나. 어쨌든 제자 스토커는 이랬고, 그리고 나에게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 너희 선배들한테 작년에 얘기했는데 너희도 한 번만 생각해봐. 대치동에서 내가 강의를 한지 11년, 12년 차야. 지금 이강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뭐 시대인재나 그전에도 이를테면 세움학원이나 세정학원이나 이런 학원들 강의했었어. 그전에는 뭐또 명인학원 같은 학원도 나갔었고. 대치동 강의를 하다 보면 3월 모의고사 직후에 3월 모의고사 설명회,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직후에 6월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 가면 학부모님들이 뭐 몇백 명씩 앉아 있고 강의실 몇 개를 영상 중계를 해가지고 막 몇천 명이 동시에 설명회 듣기도 한다. 근데 설명회 가도 설명회도 좀 일찍 와야 앞자리에 앉으시거든. 앞에 한 두세 줄 번째 자리에 항상 어떤 아줌마가 있어. 12년간 그 아줌마 생김새를 내가 묘사하면 턱이 얇아. 턱이 매우 얇고, 눈이 큰 편인데, 눈에 쌍꺼풀이, 두꺼운 하나의 쌍꺼풀이 아니라, 얇은 쌍꺼풀이 한 10겹 있어. 눈 밑에 다크서클 장난 아니고, 코도 진짜 얇고, 입술도 진짜 조그만 아줌마야. 머리는 아줌마인데 파마는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좀 단발인데 좀 시컬 들어간 머리야. 설명회라고 있으면 진짜 열심히 들어. 선택 과목의 장단점, 과목 변경의 위험성, EBS 수특 수환의 활용법,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의 병행법, 그 다음에 우리 강의의 복습법, 뭐 관리 시스템 이런 걸 내가 설명을 드려 부모님들께. 그럼 부모님 막 적으신단 말이야. 그리고 가끔 설명회 끝나면 몇 분이 쫓아오시거든.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아줌마 있지. 난저 아줌마 왜또 있지? 둘째를 키우나? 셋째를 키우나? 열째인가? 그 아줌마가 맨날 쫓아나와. 나와서 우리 애가요, 선택 과목을 이렇게 했는데요, 학교 내신은 이거고, 선생님 과목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10년째 던져. 처음에는 다른 학원 실장님인 줄 알았어. 정보를 얻으려고. 왜냐면, 뭐, 다른 경쟁 강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이라면, 뭐, 이재영 설명에서 이런 걸 어필하는데, 우리 선생님 이런 걸더 주세요 할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다른 학원 실장님 대놓고 나한테 찾아서 말을 걸겠어? 이 동네 학원 실장님들 뻔한데, 뭐. 내가 그 학원에 나가게 되면 바로 들키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선택 과목이 4개일 때는 4개를 들고 오고, 수능이 바뀌어서 선택 과목 3개로 바뀌었을 땐 3개를, 2개로 바뀔 땐 2개를, 제외고가 대체 가능한 것까지 다 알아. 바뀌는 입시를 다 꿰고 있어. 그때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데요.
매년 상담하는 과목도 바뀌어. 근데 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학원에도 10년간 계속 오는 아줌마 있지 않아요? 물어봤어, 이강 학원에도.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나는 알잖아. 얼굴도 안 늙어. 그 내가 혼자 가설을 세워봤어. 우선 애가 연년생으로 10명이거나. 둘째, 그 아이가 고3 때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 10년간 딸을 잊지 못하고 영혼의 입시를 치르고 있거나. 대치동 돌아다니다가 쌍꺼풀이 10겹 있는 아줌마, 다크서클, 코 얇고 입술 얇고 C컬 꼭 찾아가서 물어봐봐. 애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애가 무슨 여고 몇 학년 몇 반이냐고 이름까지 물어보라고. 근데 뒤에 아줌마들 10명 있는데 내가 급하게 물어볼 시간이 없고 나도 너무 무서운 거야. 우선 이 아줌마가 사람인가 귀신인가 너무 두려워서. 다음 설명회 오면 또 얘기해줄게.